그만큼 많은 군대 이야기 중에 하나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의 시작. 저는 서부전선 155mm 포대에서 포병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후부터의 이야기인데, 제가 근무하던 포대는 대대본부와 함께 병사를 공유하지 않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포대였죠. 독립대대였나봐요. 근데 대대가 아니라 포대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뭔가 그런 게 아이덴티티가 강해서 그런지 포대라고 항상 부르더라, 대대인데도. 대대본부와 다른 포대의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20분 거리에 속하는, 의도적으로 면회를 오지 않는 이상 민간인들의 출입이 없고 속세와는 완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절이네 절. 띵. 당시 저는 후반기 교육을 마친 후 저랑 같이 전입 온 대대 동기들과 함께 동화 교육을 받으면서 알파 브라보 찰리 중에 어느 곳에 배속될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개로 나눠져 있었나봐요. 주임원사의 면담과 대대 인사과 행정계원의 찰리 포대 근무 지원 썰을 들으면서, 아, 나는 절대 찰리 가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신병들이 각 포대로 뿌려지기 하루 전, 신병들의 개별적인 대대장님과의 면담 후 인사장교가 저희를 다 불러서 이름을 호명하며 배속될 부대를 알려줬습니다. 김땡땡, 이땡땡, 알파, 김땡땡, 박땡땡, 오땡땡, 브라보, 김땡땡, 저입니다. 정땡땡, 찰리, 알파 브라보는 내일 조식 먹고 바로 각 포대에서 행보관이 데리러 올 거야. 찰리는 밥 먹고 인사과에서 대기해. 수송반장이 내일 찰리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가면 된다. 각자 배속된 부대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알파 브라보 동기들을 보면서 오묘한 미소를 띄우며 기뻐하는 정땡땡 동기. 저는 눈물을 흘리기 일보 직전 속에서, 엿됐다. 씨댕. 2년 동안 산속에서 지내야 된다니 씨댕 씨댕. 진짜 망연자실하여 석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녁 일주일 전 정땡땡 동기가 말하길, 대장님과의 면담에서 저와 함께 찰리포대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 폐급 개 밖에서 만나면 뒤져 넌 자대 배치. 샤라랑. 수송반장의 산타페를 타고 동기와 함께 더플팩을 끌어안고서 저의 군생활 미래처럼 꼬인 산길을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 보니 찰리포대가 나왔습니다. 진짜 포상 자주포의 집에 있는 화포 포구 방향 쪽만 나무가 없고 부대 주변이 완전 다 원시림이더라고요. 와, 제 머리보다 무성한 부대 담벼락 주변의 나무풀들을 보면서 반쯤 체념한 상태로 당직 근무자 인소라의 부대 시설 설명을 듣고 곧바로 포대장과 면담 후 저는 2포반에 배속되었고 동기는 4포반에 배속되었습니다. 면담 후 곧장 저와 동기는 각 포반의 맞서님에게 인솔되었고, 순둥순둥하게 생긴 1병 2호봉 제 맞서님은 안녕 가벼운 인사와 함께, 야 어디서 왔어? 저의 더프백을 달라 하면서, 야 더프백 줘, 관물대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디 살아? 밖에서 뭐 했어? 부모님 직업 뭐야? 여자는? 여자 형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어? 여자 형제 여자 형제 있어 없어? 저는 초면에 만나서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싹 다 맞서님에게 말해주었고, 간첩인가? 보통 그냥 근무 나가면서 이제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서로를 좀 알아가는데, 그게 원래 군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남자들끼리의 이 뜨거운 그 열정적인 그 한창일 때 군대 가가지고 이 서로 막 막 열심히 막 운동하고 막 같이 막 근무 뛰고 작전 뛰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땀이 막 엉기고 막 이러면서 그 우정이 싹 트는 곳이라, 이런 건 나중에 물어봐도 되는데 너무 초반부터 너무 디디. 부모님 직업까지 물어봐 어떡해. 군인일까봐 그랬나? 군인이면 여기 오겠냐? 후방으로 가지. 맞서님은 신병 호구조사가 끝나갈 무렵 관물대 정리가 끝나 사이좋게 흡연장으로 갔습니다. 찰리 포대만의 비밀. 샤라라. 흡연장에는 통신반, 중본, 타포반 등 다른 여러 선임들이 있었으며, 저는 둘러싸여서 앵무새 마냥 맞서님에게 말해주었던 인적사항을 되풀이하면서 신병 훌기를 당하고 있을 줄. 제 맞서님은 제 떠리안을 훑어보더니 같이 담배를 피던 동기와 선임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A병장님 선수 아닙니까? 아, 어제 판이 좀 컸는데 거기서 A병장님이 밀렸거든. 회장병은 필요 없다면서 바로 버리시더라. 왜 관심 있냐? 너 가져가길? 아 진짜 그래도 됩니까? 아 제 마투임도 하나 주고 싶은데. 야 되겠냐 새끼야, 내일 포상 가서 잡아줘. 그렇습니다.
연초를 다 피우고 하나 둘 생활관으로 복귀하며 저도 맞선님과 함께 생활관으로 복귀하고 선임들의 질문세례 맞선님의 대화 내용을 잘 듣지 못하여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몹시 궁금해해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찰나 맞선님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너 우리 포대 시설 낙후돼서 존내 실망스럽지? 아닙니다. 선임분들 다 좋은 분들 같아서 시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야 X하지 말고. 야 나도 그랬어. HQ, 알파, 브라보 시설 개 좋은데 찰리 와서 진짜 기분 안 좋았어. 근데 다른 포대와 대대에는 없는 찰리만의 매력이 있다. 천혜의 환경이 가져다준 찰리만의 문화 찰리세움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찰리세움 말씀이십니까? 사슴벌레로 할 수 있는 찰리만의 문화 찰리세움 피로롱 콜로세움과 찰리를 합친 찰리세움 속세와 단절된 자연 속에 군복무를 하는 저희 찰리 부대 포대원들은 사슴벌레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사슴벌레를 이용한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내기를 하며 무료함과 심심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게임 종류와 내기 품목, 경기장도 다양하고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서 거의 포대원 전부가 즐기고 있었죠. 포켓몬스터야 뭐야? 미친 군대가 군대 보냈더니 군대에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됐네? 경기장은 주로 3포 포상과 3포 포상 3포 포상이 이제 포를 덮는 뭐 집인가 봐요. 보일러실 중대본부 생활반 통신반 생활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대1 데스매치 시 장소는 무관했습니다. 게임 종류는 대표적인 게임들만 적었습니다. 비주류 게임을 합치면 정말 많았죠. 1대1 데스매치 가장 흔한 게임으로 사슴벌레를 서로 엇갈리게 맞물려놓고 싸움을 붙이는데 먼저 뿔을 놓은 사슴벌레가 패배입니다. 악력전 서로 같은 종이에 뿔로 집게한 다음 먼저 찢는 사슴벌레가 승리. 근성전 나무막대기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360도 회전을 시키며 오랫동안 붙어있는 사슴벌레의 승리. 견인전 직진만 할 수 있는 좁은 통로에 사슴벌레 두 마리를 서로 실을 묶어놓고 끌린 사슴벌레가 패배입니다.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내기가 진행되었으며 내기 물품은 작게는 PX 컵라면부터 크게는 현금과 싸제 담배 함보르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맞선인 피셜인데 제가 전임복이 두 달 전에 전역한 병장 선임은 찰리세움으로 여친 명품 꼬신을 해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얘 도박장 아니야 이거 이 미친 몇 년 동안 한 거야. 저희는 이런 게임에 참여하는 사슴벌레들을 선수라고 불렀고 승리한 선수는 휴가 때 사온 특식 젤리를 포상으로 패배한 선수는 각 오너들의 무시무시한 처벌로 찰리세움의 즐거움을 더해가며 찰리포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찰리세움 샤라랑 저와 제 동기 역시 각자의 맞선님에게 사슴벌레를 선물 받았고 포대 적응하기도 전에 찰리세움에 참전하여 찰리세움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제 동기는 그 중독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개인정비 시간과 주말 공휴일을 전부 찰리세움에서 보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동기 정땡땡과는 같은 고향 출신인 김병장이 전역을 하면서 우리 명문 전주혈통을 이어나가 찰리세움을 평정해라 라며 휴가 나가서 이마트 애완동물 코너에서 사슴벌레를 구매해서 돌아오는 포대원까지 발생했습니다. 과열된 양상인 찰리세움을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어찌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삐상병님? 전주혈통 정땡땡의 선수 마이클 타이슨과 신은 강자 삐상병의 이마트 출신 외국용병 언더테이커의 데스매치 대결 중 하늘에 있던 두 개의 태양 중 하나만 떨구려 했던 빅매치가 하늘에 있는 태양 두 개를 다 떨궈버리면서 찰리세움은 존나게 어두운 암흑의 시기에 돌입했고 누가 키운 찰리세움인데 주인을 못 알아보고 무는 개는 필요 없어 뭔 개소리 점점 규모가 커지는 찰리세움 샤라랑 저와 제 동기 역시 각자의 맞선님에게 사슴벌레를 선물 받았고 포대 적응하기도 전에 찰리세움에 참전하여 찰리세움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제 동기는 그 중독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개인정비 시간과 주말 공휴일을 전부 찰리세움에서 보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동기 정땡땡과는 같은 고향 출신인 김병장이 전역을 하면서 우리 명문 전주혈통을 이어나가 찰리세움을 평정해라 라며 정땡땡 선수에게 선수 두 마리를 선물해 주었고 그중 한 마리는 찰리세움 챔피언급 aka 마이클 타이슨까지 인계받으면서 정땡땡의 참신 찰리세움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가열되었고 이러한 신병품 내기의 집착과 폐기에 모든 포대원들이 찰리세움 관심도도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존의 찰리세움에서의 대결로만 내기가 이루어졌던 것이 스포츠 토토 마냥 승패 내기까지 생겼고 전적이 좋은 사슴벌레 오너들의 임대업까지 생겼으며 심지어 우수한 사슴벌레 종자를 얻기 위해 번식 시도까지 하는 포도원 증 휴가 나가서 이마트 애완동물 코너에서 사슴벌레를 구매해서 돌아오는 포대원까지 발생했습니다. 과열된 양상인 찰리세움을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확고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무료함을 달려줄 옛시절 동정에서 시작된 포대 병사의 오락거리가 사설 도박장으로 전락하여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불만과 불신. 저와 제 동기가 1병 3호봉 찍었을 때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전주혈통 정땡땡의 선수 마이클 타이슨과 신흥 강자 B상병의 이마트 출신 외국용병 언더테이커의 데스매치 대결 중 데스매치가 한창 진행 중인 과정에 마이클 타이슨이 언더테이커를 계속 눌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B상병은 진행 중에 언더테이커에 포기했으니 빨리 선수들을 떼어놓자고 말했으나 경기 포기 선언을 했고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마이클 타이슨과 언더테이커의 대결에 관중들과 정땡땡의 극도의 흥분 상태로 B상병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중 전주효동의 정땡땡은 어찌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B상병님? 라며 무리하게 경기를 진행하다가 언더테이커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B상병은 정땡땡의 뺨을 한 대 후리더니 정땡땡 손에 있는 마이크 타이슨을 뺏어서 바닥에 꽂아버리고 기절한 마이크 타이슨을 수차례 밟아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갑분싸에 정땡땡도 이성의 끈이 풀려 B상병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가만히 지켜보던 D병장이 나서 싸움을 중재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던 두 개의 태양 중 하나만 떨구려 했던 빅매치가 하늘에 있는 태양 두 개를 다 떨궈버리면서 찰리세움은 존나게 어두운 암흑의 시기에 돌입했고 하늘에 태양이 사라진 날 기점으로 일주일간 찰리세움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화선에 불붙은 시한폭탄. 빠른 시일 내에 찰리세움은 재개되었지만 B상병과 정땡땡은 암묵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에 불만이 컸던 정땡땡은 본인보다 짬찌인 후임들을 불러 몰래 하려 했지만 후임들도 기피하자 정땡땡은 분노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하소연할 사람을 찾던 정땡땡은 동기인 저를 불러서 흡연장에서 연초를 태우며 본인의 무시무시한 계획을 말해줍니다. 야 동그라미 동그라미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들 날 피하냐? 그러게 다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건만. 나 이런 대우 받으면서 못 살아. 내일 쇼부를 보겠다. 뭐 내일 어쩌게. 뭔 일 있냐? 대대장 간담회 때 다 말할 거야 찰리세움. 그걸로 부조리 생긴다. 야 잘 생각해봐. 너 그걸로 득봉겨울 많은데도 꼰지르면은 너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걸. 하지마. 누가 키운 찰리세움인데 주인을 못 알아보고 무는 개는 필요 없어. 뭔 개소리. 저희 대대는 매달 둘째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대대에 있는 1병 3호봉과 상병 3호봉 병장 2호봉의 대대장 간담회 대대장실에서 진행하는데 대대장 간담회의 위력은 실로 대단해서 대대 간부들도 매달 둘째 주는 두려움에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 대대장 간담회를 이용하여 찰리세움을 폭로하고 본인의 분노를 표출하겠다는 정땡땡의 계획을 들은 저는 처음에는 그냥 오죽 답답하면 그러려니 싶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이고 잠에 들었죠. 이때까지도 해도 몰랐습니다. 한 사안의 포효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줄은. 내부 고발자. 대대장실에 입성한 저와 제 동기들은 미리 준비한 다과와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정땡땡을 계속 예의주시했지만 정땡땡은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전부절 못하기만 했을 뿐 찰리세움에 관한 내용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한 마음에 걱정을 많이 했던 대대장 간담회는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으며 대대 월동 준비 태세 겸렬 때문에 연대 참모들이 대대를 방문했다 하여 대대장 간담회는 좀 일찍 끝났습니다. 꼰지르지 않은 대견한 정땡땡을 위해서 아껴둔 사제담배 팔리아멘트 아쿠아5를 한 깊이 꺼내며 잘 생각했어 사내 새끼가 입이 싸면 쓰나 라면서 멘트를 날리며 담배를 꺼내주려는 순간 흡연장이 눈에 들어왔고 흡연장의 뭉기구름 속에 대대장님을 비롯한 부연대 대대장 대대 참모들의 삼삼오오 담배를 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폐기를 건지면 담배를 피울 자신이 없었던 저는 복귀해서 담배 피자고 권유했고, 제가 입을 때려는 순간 정땡땡은 총알같이 튀어가서 흡연장에 계시는 대대장님께 달려가 큰 목소리로 격려를 했습니다. 대대장님께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정의병 아까 간담회 때 하지 그랬어.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나 얘기해봐봐. 저희 찰리포드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모든 아킹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순간 흡연장의 시간이 멈췄고 참모들이랑 같이 있는데 야 엿됐다. 대대장한테 직접 말했으면 그냥 훈방 조치 됐을 건데 이거. 대대참모들은 대대장님과 부연대장, 연대참모들의 눈치를 보면 눈알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담배 피다 그들의 폐기에 숨이 막혀서 질식할 뻔했고, 미묘한 담배 연기 사이로 대장님이 인자했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는 거 있으면 김땡땡이는 왜 아까 보고하지 않았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 내용이라서. 동기가 부조리를 당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정땡땡은 흡연장 옆에 있는 두 돈반 엔진 소리 비트에 맞춰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듯이 찰리 세움에 본인이 당한 따돌림과 대대장, 부연대장, 연대 대대 참모들에게 보고했고, 10분이라는 프리스타일 랩을 다 들은 간부들은 각양각색의 표정을 흩어졌으며, 그중 가장 극도의 노화하신 대대장님은 곧바로 대대장실로 모여서 대대 참모들과 포대장들이 있는 버스트콜을 하셨고,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저는 이 사실을 어서 부대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모든 것을 실토한 정땡땡은 자신이 승리했다는 표정으로 맛있게 연초를 빨고 있었죠. 아니 미친 새끼야, 그걸 진짜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면 아까 말하던 거 왜 이를 더 키워. 야 걱정하지마, 너 얘기는 안 했잖아. 정말 소름 끼치고 오싹했습니다. 이 미친 새끼랑 군 생활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망했다는 생각이 확 받았죠. 피바람 몰아치는 결말. 정땡땡의 포효 당일날 곧바로 대대 참모들과 대대장님이 찰리포대를 급습하였고, 대대 참모들은 각 생활반을 관물대 개인 장구려 할 것 없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님은 저희를 휴게소로 총원 집합시킨 후 1시간에 가까운 교육을 한 뒤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포대 병사 모두가 쓴 마편을 포대장실로 곧바로 읽은 후 몇몇 병사들은 방송으로 포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알림, 상병 B 포대장실로 보고. 다시 한번 알림, 상병 B는 포대장실로 보고. 이상 대대장명. 평소 정땡땡과 사이가 안 좋았던 병사들이 한 명씩 끌려갔으며, 2시간 동안 저희는 언제 불려갈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휴게실에서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에 지쳐갈 때쯤 영내 방송으로 대대장님이 나가셨다는 방송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쉰 포대 병사들은 곧바로 중대장과 행보관의 극대노 교육을 1시간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근무자를 제외한 포대 병사들 단체로 완전 군장호 연병장 뛴걸음 1시간 동안 시작했습니다. 아... 연대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태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정땡땡의 뺨을 후린 B상병은 영창 일주일에 부대 전출에 휴가 제한이라는 엄청난 중징계를 받았으며, 마편과 대대참모들의 생활반 급습 작전으로 찰리세움에 거론된 병사 7명은 모두 영창 3일이라는 처벌을 받았고, 대대참모 생활반 급습 때 보드카와 맥심 잡지를 관물대에 숨겨놓은 말년병장 G병장은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단 군기육대로 끌려가 일주일 동안 지옥의 체력 단련을 하고 전역했죠. 이 사건으로 약 30마리가 넘는 선수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정땡땡은 본인이 싫어하는 비상병의 전출이 가서 예전처럼 더 기세등등해졌으며, 정땡땡은 부대 최고의 폐급 전사가 되었습니다. 포대장은 장기 진급 심사에서 떨어져서 다음에 겨울에 전역을 했습니다. 내 선수 이름은 존 존스. 이거 쓴 사람도 이것도 아주 깊이 푹 빠져있던 사람이구만. 군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사회에서는 생각도 안 해본, 야 솔직히 사회에서 나이 20살 먹고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진짜 뭐 개미랑 논다든지, 뭐 매미 잡아가지고 뭐 매미 관찰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정말 그 남자의 숨겨졌던 그 어렸을 때 내재돼 있던 곤충 잡으러 다니고 맨날 이러면서 놀던 그런 동심 같은 그런 게 군대에서 피어나요. 근데 웃긴 건 그런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공감하고 같이 즐기고 있으면 왠지 모를 동질감과 그리고 친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동네 형들이랑 뭐 동네 동생들이랑 같이 노는 이런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되게 애틋한 그런 감정이 서로가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정이 들어서 이제 막 전역하고 그럴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라! 야! 나가서 건강하고 이쪽으로 오줌도 싸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가라 그러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정이 들고 그러는데,
찰리세움이 그냥 소소하게 본인들끼리 그냥 뭐 PX넥이나 뭐 요 정도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막 돈까지 걸리고 막 이래버리면서 이게 일이 좀 커지면서 그 아마 서로가 이게 좀 많이 과열됐던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읽으면서 뭐 벌레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막 저렇게까지 막 싸대기를 때리고 막 사람을 뺨을 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저걸 막 보고를 하고 막 저렇게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마치 이거예요. 포켓몬스터 해봤죠 다들? 포켓몬스터 트레이너인데 다들 포켓몬스터 트레이너인 거야. 어디 갔더니 그래서 나도 가자마자 포켓몬스터 트레이너가 됐어. 근데 내 포켓몬을 누가 죽인 거야. 레벨 개 높아가지고 진화까지 몇 번 시킨 내 포켓몬을 누가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싸대기 올라가지. 그게 지금 보니까 이등병 때 받았던 그 마이클 타이슨으로 갔다가 1년쯤 안 될 때니까 몇 개 수 개월 동안 저 막 6, 7개월 동안 저러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1병 단 거 보면 생물이랑 정이 들고 또 거기에 막 물질적으로 뭐가 막 걸려 있었고 이러면 사람 돌아버리지. 그 좀 조금만 감정이입을 조금 더 해보면은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아 폭력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으로도 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정땡땡도 상부에다 저렇게 보고하고 그럴 게 아니라 아 그냥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거 막 이런다고 생각하면은 아 저 사람들하고는 이제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고서 버리고서 이제 완전히 좌절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주 원인이 되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 주 원인 되는 사람 위 선임이나 막 이런 애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럴 때 그런 때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야 돼요.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왜 내가 선임들이 더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냐면, 그러면 선임들이 혼내거나 아니면 중재를 하려고 그러거나 그럴 거야. 혼내면 혼내는 대로 아,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진짜 제가 뉘우치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도 좀 이렇게 보여줘야. 아, 그래 나도 좀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 부분은 좀 나도 과하다고 생각했다. 이따가 목욕탕이나 갈래? 그러면서 욕탕에 가서 서로 이제 등 밀어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비누 거품을 서로 비벼가면서 그러면서 막 우정이 싹 트고 그러는 거지 뭐. 맞아. 여러분들은 군대 생활할 때 어떤 재미난 상황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에 이 글 써주신 분이 너무나 재밌게 글 써셔서 술술 읽히기도 하고 재밌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이거는 아마 유튜브 올라갔을 때 상하편으로 나눠져서 이게 아마 하편으로 올라갈 예정일 것 같은데 하편도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거기 주머니엔 정말로 그것만 있습니까? 제가 그곳의 이상함을 감지한 때는 탐구욕과 호기심이 한창인 시기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이상함이란 누워있다 보면은 오른쪽에 있던 친구가 위로 올라가려는 것이죠. 뭐 헬륨 들었어? 다리를 모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각자 만나서 자리 다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데 오른쪽 친구 혼자서 알아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이 안쪽으로 올라온다고? 위로 뜨는 게 아니야.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로 뜬다는 거야? 아니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 친구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원래 자리인 아래로 내려줬습니다. 내려줄 때 느낌이 참 신기한 게 아프다는 느낌도 아니고 오히려 좋았으면 좋았지 불쾌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표현하기 참 애매하네요. 좋았다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탐구욕이 한창인 시기 저는 목욕하다가 두 친구를 보았고 그때 전 처음으로 오른쪽 친구의 크기가 비대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물론 화난 보고처럼 오른쪽만 몇 배로 비대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정시간에 친구들의 크기와 위치는 다르다고 배웠기에 아 그러구나 하면서도 동시에 오른쪽 친구의 형상이 많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왼쪽이 정상이라면 오른쪽이 그 당시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아 살짝 조금 더 부풀어 있는 느낌이네요. 해를 거듭할수록
오른쪽 친구의 자기 주장이 점점 심해졌으나 그때 당시에는 더 커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에서 4년이 흐르고 원인 모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복통이었습니다. 들어갔구나! 홀인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기에 넘겼습니다. 호잉? 그리고 2년 뒤 똑같은 복통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느낌, 제대로 허리를 펼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통증이 더 동반되는데 그곳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오른쪽 그곳만 잡히지 않았던 뭔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상을 하기 시작했죠. 아, 이게 그 오하남인가? 아, 적출한다던데 이제 남자의 인생은 끝났구나.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큰일 났다. 평생 짝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가? 젠장, 인생. 차마 엄마에게는 그곳에 뭐가 잡힌다는 말은 못했고 맹장이 터진 것 같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죠. 허리는 제대로 펴지 못하더라도 걸을 수는 있었기에 택시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배가 많이 아파서 왔다 하니 빈 침대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5분 정도 지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자세하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그쪽에 뭐가 만져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수치스러운데 그때 당시에는 망상 중이라 그냥 인생 하면서 정신 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을 호출했고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저를 본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 젊은 놈이 응급실에 오는 일이 보통 큰 외상이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올 텐데 응급실에 비뇨기과 의사를 불러서 가봤더니 웬 젊은 놈이 기다리고 있으니 외과 의사를 안 부르고 왜 날 부르지? 하면서 저 같아도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께 뭐가 문제냐 하면 묻자 간호사 선생님이 그쪽에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바로 1초의 고민도 없이 탈장이라고 하시더군요. 듣자마자 그냥 탈장이라 그랬다고? 만지지도 않고? 아니 탈장이 왜 주머니로 탈장이? 아니 상상도 못한 병명에 1차 당황했고 바로 위층에 있는 외과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응급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큰 수술도 아니니까 오늘은 집에 가고 내일 수술합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 나서 튀어나온 곳을 만져보고 아파요 한마디 하시더니 그대로 손가락을 장으로 밀어 올려셨습니다. 그 순간 엄청 아프다가 마법같이 복통이 확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 위치를 알려주며 장이 또 빠지면은 제가 넣으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으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항상 오른쪽이 살짝 부어있는 느낌이었고 살짝 조금 큰 상태였고 부었다기보다는 좀 큰 상태였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다가 손가락을 찔러서 쭉 집어넣어서 이 안에 배 있는 데까지 속으로 쭉 집어넣어서 밀어넣으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만 아프다가 복통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장이란 얘기 아니야.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모라는 걸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랄 때 아파요. 걸을 때마다 팬티 속이 지옥입니다. 너 블로그 좀 해본 것 같다. 너 스티커 잘 쓴다 너. 너 약간 파워블로거 같은데? 다음날 병원에 가서 환복 후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관장을 당했죠. 전날에 집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루 전에 입원하면 약 먹는 거로 관장 끝날 수 있었는데 결국 뚫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만 느낌이 거시기하지 나중 되면 뜨끈한 느낌 들면서 뭐 그냥 그랬어요. 이런 거 자세하게 말 안 해도 돼. 하반신 마취라서 눈 뜨고 있었는데 처음엔 무서웠는데 노래 들려주고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바로 꿀잠 잤습니다. 수술은 40분 정도 걸렸죠. 수술이 끝난 후 수술 부위보다 더 아픈 건 허리였습니다. 종일 누워만 있으니까 허리가 미칠 듯이 아팠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통증은 마취 풀릴 때 허리 탈장 될 때 순으로 아팠습니다. 제가 겪은 탈장은 사타구니 탈장이었습니다.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아기 시절 그곳이 몸속에 붙어있다가 외부로 나오면서 닫혀야 할 구멍이 열려있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장이 빠져나온 거라고 하네요. 불화설이면 벤이라서 수술한 거 확인서 올립니다. 궤저 없는 폐색 유발 사타구니 탈장 한쪽성. 그 혹시 남자분들 중에 그곳의 사이즈가 자신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건 당신의 그것이 아니라 장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세요. 잘 썼어. 글 너무 잘 썼어요. 재밌게 잘 썼어요. 아, 애기들 그 옛날에 영상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애기를 낳으면서 애기들이 태어나면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거나 뭐 즉 자라면서 없어지는 그런 발현됐다가 없어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또 애기 또 신기한 게 애기 머리 여기가 뼈가 없어요. 머리 이렇게 하면 이마가 있잖아. 이마 바로 위에 여기가
정수리도 아니고 정수리 앞쪽이 뼈가 없어. 이렇게 뼈가 없어. 이렇게 머리를 살짝 이렇게 쓰다듬는데 거기가 뼈가 없어서 거기는 탄탄해. 그래서 어 뭐야? 그러고 찾아보니까 왜 이래? 젖병 물리고 있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 진짜 신기하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친구가 겪었던 거예요. 그 보면은 영상에 A가 항 하고 우는데 그 밑에 그 주머니가 휙 수축했다가 흥해 하고 울 때 이 수축했던 게 부풀었다 줄었다 이래. 복압에 의해서 같이 배가 부풀어 오르면은 얘가 빨리 올라가고 배가 내려가면은 밑에 주머니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숨 쉬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들 이렇게 그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딸랑딸랑 이게 있으면 그 위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만져봐요. 위에가 원래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선이 이렇게 돼서 그 밑에 안에 있는 그 딸랑딸랑이에 요렇게 이렇게 한번 반쯤 이렇게 살짝 감겨 있는 듯한 형태로 그렇게 돼 있거든. 어. 근데 그 위에 요 그 위쪽이 그 열려 있는 거야. 아기 때. 아기 때는 그 위쪽에가 열려 있다가 점점 닫혀. 돌되기 전인가에 닫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머니 위에 거기가 살짝 열려 있다가 위에 장이 있는 그 그쪽이랑 여기 밑에 주머니랑 통과가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위에 살이 차면서 다치는지 뭐 뼈가 다치는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쳐. 거기 위에가 막혀. 그러고 나서 외롭게 그 둘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방울 둘만 그렇게 허공을 돌고 있는 거거든.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창 호기심이 많고 그럴 때 이렇게 자기 거 알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나 이렇게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쏙 해서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그럼 바로 렉브랄 힘차게 날아라 찾아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가장 신이 여기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헤집어야 돼 그러면? 으악! 나름 파란만장했던 저의 군생활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8, 09 군번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아재죠. 왜? 야 근데 너 08, 09번인데 아재라고 하는 사람 아재는 좀 그래. 그럼 내가 뭐가 돼? 각각 병사 군번과 장교 군번입니다. 이 썰은 그 길었던 군생활 중에 병사였던 제가 포대장이었던 중대장에게 구슬려져서 장교가 되어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병사였다가 장교가 돼? 저는 기계화 보병사단 포병대대 자주포 정비병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자동차 본네트도 열어본 적이 없던 제가 자주포 정비병이라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 22살이었던 저는 어떻게든 군생활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여러 수소문 끝에 육군 훈련소로 가서 특기 검사할 때 거기서 높은 점수가 높으면 괜찮은 보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육군 훈련소로 지원하게 되었고 대망의 특기 검사 날 공병병과 촉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공병병 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공병병과. 저는 당시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이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거 없나 찾다가 CAD 시험을 보는 촉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에 차있던 저는 열심히 CAD를 통해 도면을 그렸지만 결과는 광탈. 작전 대실패였죠. 이 모든 게 업보로 돌아온 걸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훈련병들 사이에서 기피되었던 포병으로 병과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자랑스러운 기계화사단 포병 자주포부 정비병으로 보직이 결정났으며 천국이라 불리우는 주특기 교육을 상무대에서 받고 난 뒤 양평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포병대대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중대장은 포대장으로 부르고 소대장은 전포대장으로 부르는 미친 곳이었죠. 그리고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자주포 조동수였습니다. 얘는 미친놈이었습니다. 저보다 2주 빨리 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대대는 동기 기준이 2주 간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은 생활관에서의 생활은 FDC 소속이었고 일과는 각 포반 조종수들과 했으며 훈련은 대대 정비대 소속으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군번도 오지게 꼬여서 제가 2등병이었을 때 제가 속해 있는 조종수들 라인이 동기 1, 1병 2, 상병 3, 병장 3 이런 어마어마한 라인업이었죠. 아 나는 이제 상병 될 때까지 거의 막내겠구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한 저는 혼돈의 카오스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래 뭐 일단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에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조종수들과의 일과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를 바탕으로 일과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비 기술을 배우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연료 개통도 엔진 개통도 이상한 것들을 외워야 됐으며 50km에서 80km 이상의 장갑들을 떼서 옮기거나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기가 셌으며 맞지 저런 거 떨어뜨리면은 발 나가버리니까 손에는 맨날 기름때가 묻어나오고 너무 힘들더군요.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간부가 부러웠고 일과 시간에 PX에 아무런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간부가 부러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군생활을 이어가고 일말쯤 됐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군번이 풀려버렸습니다. 그쯤 되니 원래 있었던 병장들이 다 전역하고 의가사로 조종수 두 명이 전역을 해버렸습니다. 와우. 일말 때 저는 조종수 라인으로 위로 병장 한 명, 상병 한 명이 다였는데 바로 저랑 미친 동기 한 명, 그리고 후임 네 명 이렇게 완전 꿀이었죠. 2등병, 1병 때 힘들던 거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병을 달았고 나름 한 손으로 리모컨을 쥐며 상병 라이프를 즐기고 있던 찰나 어김없이 어둠의 손길이 뻗쳐오더군요. 그때 당시 저희 대대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간부사관 전무대사라는 이슈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군의 간부화라는 뭐니 말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물밑 작업은 일말 때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포대장이 찾아와가지고 과자니 빵이니 사먹이면서 주질 않나 그때는 이 사람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포대장이 중대장이에요? 그리고 항상 저를 챙겨주더군요. 훈련 때나 일과 때나 그렇게 약간의 친분이 생기고 제가 상병을 달자마자 어느 날 포대장실로 부르더군요. 포대장실에 음료수와 과자가 있더군요. 친근한 목소리로 땡땡이 왔어? 일단 과자랑 음료수 좀 먹어. 일단 먹으라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장교 어떤 것 같아? 나 자기 말하는 거야? 자기? 장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어떻게 생각하냐? 여자친구 말고 남자 장교는 어떤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지더군요.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없으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잠깐만 내가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이거 좀 이상해졌잖아 이야기가. 그러네 몰래 이거 내가 꽁트한다고 읽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상해지네 이게. 그럼 해볼래 이러는 겁니다. 말문이 턱 막힌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더군요. 정말 단호하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한 뒤 어영부영 막 빠져나왔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나한테 잘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니 좀 이상해. 내가 지금 이게 읽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면 글쓴이가 이걸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걸 노리고 쓴 거야 이거. 이거 좀 내가 이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썰이 분명히 장교가 된 썰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상 조금 그런데? 내가 이상한 거야? 조금은 배신감이 들었지만 뭐 나름 잘해줬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을래? 안 해도 되니까 시험이라도 봐봐를 시전했습니다. 그것 또한 스트레스더군요. 그렇게 뭔가 하루하루 포대장에게 세뇌가 되어다던 찰나 포대장이 무리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휴가 받고 안 가면 땡이지 뭐 라고 생각해버린 미친놈. 그게 제 인생 최대의 딜이 성립되어버렸고 4박 5일 휴가를 받는 대신에 간부 사관 시험을 보는 걸로 일단락되었죠. 그때 그 휴가를 가면 안 됐는데 휴가를 갔다 오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비롯해 영어, 국어, 체력 시험을 빙자한 그 훈련들 근 한 달 동안 일과를 제끼고 간부 사관 시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시험날이 왔고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에 통과한 저는 대대에서 완전 영웅이 되어 너 이래놓고 안 가면 안 될 거리라는 표정으로 포대장을 뒤로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장교 훈련생 신분으로 3사관 학교에 입교하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임관해버렸답니다. 와! 결론 휴가 4박 5일 받고 의무 복무 기간 거의 4년 플러스 시켜버린 미친놈. 군생활 이제 다 폈는데 1년만 더 하면 되는 거야. 그걸 4년을 더하네. 참고로 장교한테 속았다는 거에 포대장이 저를 구슬릴 때 시험 잘 보고 3사관 학교에서 성적 좋으면 어떤 병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은 개뿔 다 전투병과만 선택 가능했습니다. 개빡침. 그렇게 본의 아니게 장교가 된 저는 3사관 학교에서 오질란 경험을 통해 반 미친놈이 되었고 그 미친 장교는 또 포병병과를 받았으며 또 자주포대대로 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엄청난 사건 사고를 겪게 되는데 쩝쩝쩝쩝쩝쩝쩝 3사관 훈련생 신분 시절 이름이 여자 같아서 행정실수로 여자 기수 분대로 편성됐던 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훈련은 여자 동기들이랑 받음. 삽사가 훈련생 신문 시절 미친놈으로 소문이 나서 내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다 아는 전설의 훈련생설. 소위 시절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군 전체 비상 걸려서 8개월 동안 단신으로 산꼭대기 레이더 부대 파견 나간 설. 파견 갔다 오니 대대장이랑 작전과장 바뀌어있던 설. 대대장이 국방부 공보부 1년 파견 막은 설. BOQ 보일러실에서 불나가지고 통구이 될 뻔한 설. 대대 보직 선정할 때 잠깐 영웅된 설. 등등등등 썰이 엄청 많긴 한데 반응이 좋으면 한 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임관 증거 사진 올리면서 임관 반지 및 기념 사진첩입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손톱이 다 닳아버렸잖아. 저도 저는 장교는 아니었습니다. 병사였습니다만 수송병과를 받았는데 부대 갔을 때 갑자기 야! 너 훈련소에서 1등 했다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에이스가 정비병이다. 정비반대로 데려가. 응? 정비반 데려가니까 다 무슨 헬스만 하는 사람들만 있어. 막 다 등치 막 이래가지고 막 뭐 이러고 있어. 자 잡아 땡겨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어. 풍성 정비반대로 배장 받았습니다. 야 옷 벗고 빨리 붙어 미치지 뭐해. 예 알겠습니다. 러닝구도 벗어. 아 빨리 와. 아, 예 알겠습니다. 어디 잡으면 되는지 알고 싶다. 거 위에 잡아 빨리 위에 잡아. 확 잡고. 여튼 저도 정비병으로 있으면서 참 저런 것들 고충 같은 거 느껴요. 저랑 약간 병사 생활이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위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 위로 병장들하고 상병들 엄청 많았거든요. 한 1년 동안 진짜 제가 1병 거의 마로봉 때까지 계속 뛰어다녔어요. 100m 달리기 하듯이. 2등병 때 누가 야 누구 좀 찾아와 그럼 예! 그러면서 막 뛰어가잖아. 그것처럼 거의 1병 거의 끝날 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다음 또 이야기 한번 기대해보면서 시계가 흠칩님 예, 써랑설레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랑설레 즐겁게 보고 있다가 군 생활 중 재밌는 일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즐기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대가 조금 특별한 부대라 약간은 특정해도 알 수 있는 관계로 적지는 no. 않겠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으셨을 때 간부로서 만기 전역을 2년 정도 남겨놓으신 연대 주임원사님이 계셨습니다. 연대 주임원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사건 설명에 앞서 저희 연대 본부 주임원사님의 캐릭터를 설명하자면 구릿빛이다 못해 새까맣게 탄 피부, 키 167, 몸은 오동나무처럼 단단함, 아우라를 풍기셨고 목소리는 5인용에 나오는 행복한 목소리처럼 쫙쫙 갈라져 쇳소리가 나고 싱크 80%며 대화의 70% 이상이 욕설로 이루어져 있는 간부고 병사고 방규들이고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대화했고 또한 욕설은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는데 부대와의 민간업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호탕하신 저희 주임원사님을 보고 공사하러 오신 민간업자분이 웃자 허! 지나가는 참새를 봤나? 벌처 쪼개고 있어! 와 같이 언행의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쁜 분이 아니셨고 부대 전 간부 중에 짬 최고 나이 또한 만기 전역이 얼마 남은 지지 않아 최고였기 때문에 욕설도 이런 개 혼나게 수고들 하는구만 와 같이 김수미 선생님과 같은 맥락에 듣기 좋은 욕이었기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간부들과 병사들을 츤데레처럼 잘 아껴주시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대대 주임원사들로부터 병사들까지 존경하는 그런 참 군인이셨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건은 불현듯 생겼습니다. 저는 수송부였고 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 수송부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개인 전담 운전병과 전담 차량이 지급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대장님과 각 대대 대대장님들 그리고 연대 주임원사님이 레토나와 담당 운전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대장님 운전병들은 대대에서 생활하였지만 연대장님 및 연대 주임원사님 운전병은 연대 본부 소속으로 저희와 같이 생활했죠. 일반 수송병과는 다르게 지휘관 운전병들은 일과 중에 CP병 업무와 지휘관 수송 업무를 겸해서 임무 수행 중이었고 그러던 어느 여름 저희는 여느 때와 같이 반년 정비 및 차량 도색 수송부 주변의 애초 작업 등 고된 업무 중이었고 쉬면서 담배 한 대 피며 매일 같은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본부로 올라갔다 오신 수송관님이 저희들을 집합시키고 X를 하기 시작하는데 야 운전병들 영내 규정속도 30km인 거 몰라? 상병장들 후임 똑바로 교육 안 해? 저희는 더운 때한 볕에서 한참을 정신교육받은 후에 다시 일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죠. 연대 주임원사님은 레토나가 영내에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연대 본부 운용소까지 50에서 60km로 질주하는 것을 수송관님이 보셨고 거의 묘기에 가까운 운전에 뒷박을 치신 거죠. 저희 부대는 크지 않아서 커브가 많고 직선 구간은 위병소 앞 700m 정도 뿐이며 나머지는 직선 50m
30m, 커브 40m 이런 식으로 커브가 많아서 수송관님이 빡침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작업하다가 개털린 고참들은 빡이 쳐 있었고 잠시 후 최고참이 야 씨 오늘 저녁 먹고 주임원사 운전병 오라고 해봐.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개인정비 시간에 주임원사 운전병 땡땡땡 상병이 내무실로 찾아왔으며 최고참이 바로 사자고 날렸습니다. 야 개 너 씨 역내 규정속도 몰라. 너 때문에 수송원한테 개털렸잖아. 그렇게 지랄을 하던 선임은 주임원사 운전병에게 물었습니다. 야 땡땡땡아 너 왜 그랬어? 짬도 차서 알만한 놈이 이거. 그리고 조용히 있던 주임원사 운전병의 자기 변론과 그간에 있던 주임원사님과의 운행 중의 에피소드들은 수송인원들은 경악과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주임원사님께서는 스피더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역한 사수가 주임원사님 운전병을 뽑을 때 수송부에 내려와서 운전을 좀 할 줄 아는 1,2병들을 모아놓고 자 내가 정말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 거수. 지휘관 운전병은 개꿀을 빠는 걸 알고 있던 당시 1,2병들은 제가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전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연대 주임원사의 운전병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지휘관 운전병이니까 프로 선수처럼 마인드를 갖고 운전을 하라고 생각했답니다. 주임원사를 태우고 첫 운행을 나갔던 떨리는 마음과 흥분을 감추고 회장님을 오신다는 마음으로 안전운행을 결심하고 핸들을 잡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전하겠습니다. 목적지는 땡땡산 땡땡고지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뜻밖의 답변이었습니다. 운전병 지금부터 브레이크 밟으면 씨바 뒤진다. 운전병이 뭐 잘못됐나? 라고 깨닫고 있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찰나 속도 40m로 떨어져도 뒤진다. 이거 영화 스피드야? 거기다가 과속을 하면 아주 훌륭해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련당해온 운전병은 그간 있었던 에피소드를 방출하는데 첫 번째 바나나 껍질 민간인 투척 사건. 여느 때와 같이 주임원사님을 태우고서 50도로를 70으로 달리고 있는데 어느 싸제차가 빠른 속도로 레트나에 좌측을 추월해서 가로질러 가길래 아 운전 거치기 하네 하고 느끼고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음산한 기분이 들어서 보니까 연대 주임원사님께서 앞에 추월한 차량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운전병 갈 붙어. 운전병 머릿속에는 아 이거 못 잡으면 당분간 군생활 조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빡세를 밟아 레토나로 추월해간 사비차를 잡기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따라갔고 결국 추월 차량 옆을 나란히 달리게 되었는데 그 순간 주임원사님이 레토나의 창문을 찌익 하고 잡아내리고 가지고 있던 바나나 껍질을 던지면서 사자우로 야이 개 아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외치고서 다시 목적지로 향했다고. 타트야? 두 번째 물 뿌리며 중지 욕한 민간인에게 박은 썰. 여느 때와 같이 주임원사님을 태우고서 50도로를 70으로 달리고 있다. 이거 완전 무슨 생활이구만. 운전병은 좌측 사이드미러로 불길한 그림자를 봐. 그 그림자는 또 자신을 놀리듯이 지나쳐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며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옆에 계시던 주임원사님이 분노로 운전병 부터 운전병은 또다시 목숨을 건 지옥의 레이스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나나 사건을 겪은 운전병은 그간 주임원사님에게 적응되어서인지 두려움과 당혹감이 아닌 다음에는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두근거림과 긴장감이 고취되어서 앞차를 신나게 따라갔고 차량 옆에 붙인 순간 주임원사님은 창문을 찌익 내리고 개신 물통에 물을 뿌리면서 중지를 뻗으시면서 아이 개 아! 운전 똑바로 해! 시전하시고 다시 원래 목적지로 가셨다고. 세 번째, 방지턱의 역습.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과속으로 도로를 달리다 운전병과 주임원사. 운전병은 사이드로 보이는 검은 그림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씨 오늘도 달리겠고. 지금 운전병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검은 그림자는 레토나를 지나 앞으로 달려오고 주임원사 부터. 하지만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지 추격이 생각보다 길어지기 시작했고 5분 중간 추격이 시작됐을까? 운전병의 시야에서 저 멀리 전방에 높은 방지턱이 보였고 당황한 운전병은 주임원사님 저 전방에 방지턱입니다. 운전병의 말을 들은 주임원사는 운전병과 방지턱을 보고 잠시 고민하던 주임원사는 지휘관 차량 선탑 좌석 전면부에 40cm가량 손잡이가 있는 그 손잡이를 잡고 좌석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희마 자세를 취한 뒤 운전병을 보며 밟아! 라고 짧고 굵게 말씀하셨고 운전병은 결의를 다지듯이 마음으로 방지턱을 넘어 정말 하부의 스프링이 다 박살나진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큰 충격을 견디면서 추격을 하였으나 결국 잡지 못해 주임원사실에서 한 시간 동안 욕을 먹었다고. 밟아!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은 고참들과 후임들은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과 스릴을 경험했고 다행히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주임원사님의 일탈을 들은 저희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가다가 차가 사고 났다는 무전이 돌려 정비장교 지휘관 봄 같은 거 그런 거 따라해가지고 그런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었어. 창문을 탁탁 쳐. 그 정 누구야? 차량 보면 정하고 부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봐. 그래. 나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 막 했지. 나중에 막 운전 막 하다가 옆에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옆에 이렇게 봤는데 막대기 이렇게 하고서 창문이 친 그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나 운전하면서 막 무슨 운전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빨리 가더라도 부드럽게 운전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브레이크 막 여섯 번씩 밟고 그 나중에는 그 정비전교 차량이 예민하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 2400번씩 밟아가지고 재워버렸지. 그냥 자. 내 차 타면 정비전교 차. 이거 자. 그럼 나는 이 머리가 이 헤드레스트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브레이크 밟아서 이게 떨어졌다. 그럼 또 이거야. 눈으로 이렇게 얼굴. 근데 다른 애들한테는 막 그냥 야이!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곰봉 집어던져가지고 막 그거 지휘봉 더 집어던져가지고 막 사이드미러 깨부시고 막 이랬는데 나한테만은 그 욕을 안 해. 이봐 나 되게 이뻐하셨어. 근데 결국 그렇게 좀 과격하게 하시다가 2등병 애들하고 1병 애들의 전폭적인 마음의 편지 폭격에 다른 부대로 가셨지. 원래 영해 부대에 있었는데 사령부 직속으로 관리한다고 사령부에서 데려갔어. 나 말년 때쯤에. 참 그립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도록 해요. 우리는 주임원사님 쿨하고 멋있는 분이긴 하지만 운전 그렇게 개같이 한 거는 좀 인성이 나가리 됐네요. 운전병 붙어. 운전병 붙어.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고쳐야 돼. 개보건님의 썰풀이를 무척이나 즐겁게 보고 저도 제 썰을 말해주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이 썰은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일명 소주병 참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며 이 사건의 주인공인 친구에게도 허락을 받아 썼습니다. 때는 2017년 9월 8일 불타는 금요일. 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네. 저는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는데 마침 그날은 부모님끼리 외국 여행을 가셔서 저희 집이 비워져 있을 때였죠. 불금이고 대학생이고 술도 어디 필름 끓기 때까지 한번 부어보자라는 느낌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저희 집에서 들고 왔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 이거 뭐 집이, 야, 이거 집 뭐 전집 만들라 그러나?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진탕 부어라 마셔라 했죠. 아우, 글씨 읽는데 내 두뇌, 내 두개골이 아파. 머리가 아파. 저는 그날 인생에서 처음으로 술로 필름이 끊긴다는 게 무언지 경험했죠. 어쨌든 말 그대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셔야 된 저는 태양이 한참 내리쬐는 점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숙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알게 되었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이 뒤집힌다던가 무엇인지 이것 또한 인생의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가 일어났습니다. 숙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저는 찬물을 마시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로 향했죠. 아우, 내 머리가 아프다. 야, 글 읽는데 술 냄새나고 내 머리가 아픈 거는 이거 PTSD 증후군인가요? 물을 한 잔 들이킨 후 겨우 주변을 볼 여유가 생긴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있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널브러진 술병과 안주들의 잔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집중해야 될 것은 친구들의 상태였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정상적이지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친구 1. 청바지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상의를 다리에 착용한 모습. 친구 2. 상의 탈의 상태로 상체에는 뭔 괴상한 얼굴 낙서가 그려짐. 눈물 흘리는 젖꼭지 눈동자가 인상적. 친구 3. 넌 왜 우리 엄마 속옷과 브래지어를 차고 있냐. 친구 4. 팬티까지 벗고 알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개그 만화에서나 볼 법한 기괴한 광경이 저희 집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숙취의 고통도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소리 없이 낄낄거리면서 찬물을 한 잔 더 마시려고 했습니다. 대학 와서 만난 친구들이 상당히 별종인 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물을 다시 입안으로 넘기려 할 때 친구 4가 일어나다군요. 친구 4. 알몸. 저와 마찬가지로 숙취로 괴로워하며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비틀거리는 것도 아, 딱 봐도 다시 늦겠구나 하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저를 보고는 자신도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지 자리에서 어찌어찌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녀석이 걸어오다가 다리가 풀린 곳은 때마침 세워져 있던 소주가 자리하고 있었죠. 여기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친구사는 현재 알몸 상태입니다. 으아! 그리고 그 친구가 소주병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과는 뭐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놀라울 정도의 확률을 돌파한 그 친구는 정확히 소주병에 상물을 뚫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목에서 낼 수 있는지 의심되는 끔찍하고 처절하면서 어딘가 슬픈 소리가 집 전체에 불려 퍼져나갔고 그와 동시에 물을 머금던 저는 코로 물을 거하게 뿜어내면서 자고 있던 친구 스스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소주병에 항문이 꽂혀 바들바들 떨던 친구의 모습을 보고 숙 치고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장 안 찢어졌나? 한편 소주병에 꽂힌 친구는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팔다리를 다들다들 떨면서 경련하는 것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개구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은 어지간히도 아팠는지 그대로 앞으로 엎드렸고 고통 때문에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이게 2차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 소주병이 비명이 아니었어요. 아직 소주가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소주가 치켜 세운 엉덩이로 인해 그대로 안으로 진짜 저렇게 말했습니다. 다시금 찡그리고 전방에 터지면서 폭소했었고 저는 그 친구를 화장실로 끌고 와 소주병을 빼주었습니다. 어? 하지만 부장 드링킹으로 장이 놀란 것인지 친구는 설사로 괴로워했고 근처 내과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어쩌다 왔냐는 말에 사실대로 말하니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눈이 빵 터지면서 웃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병원에 온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약을 받은 친구는 마치 능욕당한 사람처럼 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집으로 탈주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끝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진짜 웃기다. 나도 내 친구들도 한참 또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들보다 더 또라이네.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서 먼저 잠들면 바로 발가락 들어가요. 술 먹었는데 뻗었다 그럼 바로 그 친구 입에 친구들 발가락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나와요. 왜냐? 증명사진 찍어야 돼서. 발가락 이렇게 입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사진 찍어야 돼. 이렇게 셀카. 그 빨개 벗는 저런 습관 있는 친구도 있어. 술만 먹으면 다 벗어. 다 벗고 어떻게 시비를 걸어 애들한테.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게 시비가 진지하게 시비 거는 건데 어떻게 시비 거냐면 우선 술 먹다가 막 벗어 계속. 애들은 막 웃기다고 또 딱 빨개 벗고 술 먹는다고 막 사진 찍어. 갑자기 막 사진 찍고 있으면 일어나 막 야 웃겨 막 이러면서 막 걸어와. 그리고 앞에 와서 몸에다 힘을 세게 줘. 그게 얼마나 힘을 세게 주냐면 몸이 자색 고구마 색깔이 돼. 보라색이 돼. 피가 안 통하나봐. 짜 지금 아씨 찍지마 막 이러고 막 빨개 벗고 와가지고 무서워. 그 친구가 또 X 웃긴 게 그 상태에서 술이 더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살려달라 그래. 다 벗고 기어다니면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바가지 있지. 우리가 바가지에 토하라고 그 막 바닥에 토하면 안 되잖아. 야 바가지에 토해 바가지. 그래서 바가지 이렇게 주잖아. 그럼 바가지 이렇게 들고서 바가지로 이렇게 찝으면서 하는데 바닥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바가지 막 깨고 막 난리가 나. 그거 다 사진으로 찍혀있지. 친구들 중에 몇 명 있어. 그 사진을 오롯이 보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SD 카드를 가지고 빼서 핸드폰 바꿀 때마다 핸드폰에 보물창고처럼 그 비밀번호 걸려 있는 그런 거 만들어 놔 가지고 하나 지워 달라 그럴 때마다 술 하나 사줘야 돼. 그냥 지워 줘 그러면 알았어. 탁 지워. 다음에 뭔 또 있어. 야 왜 또 있어. 다른 애한테 보냈던 거 백업해 놨던 거 다시 받아. 우리는 좀 사진을 추억이라시고 사진을 좀 많이 남겼는데 지저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 중에 좀 무서운 친구 있어. 그 친구 거시기털을 친구들이 이렇게 면도를 한 거야. 자고 있으니까 술 취해가지고 하하 이러면서 막 세네 명이서 자른 거야. 근데 이 면도 반 면도하고서 걸렸어. 누구야 나와 나와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 다 애들 막 자는 척하고 막 저기 저 소파 막 밑에 막 들어 그럴 리 없는데 막 베란다에 머리 내놓고 막 자는 척하면서 막 누워있고 막 애들 다 깨 있었으면서 방금 전까지 킥킥거리면서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 막 서로 막 나오라고.
나오라고. 킥킥대는 새끼들 다 나오라고. 누가 이거 주동자 누군지 나 다 알아. 나와 빨리. 지금 나오면 봐, 좀 봐줄게. 잘랐던 세 명 이제 나가가지고. 아이씨. 어, 술 먹고 좀 자를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거야. 친구한테 그랬더니. 술 먹고 자를 수 있지. 대 친구 세 명 세워놓고서 오른쪽 위에 이만큼 자르고 왼쪽 아래 이만큼 잘라서 BMW 마크처럼 이렇게 다 털 그렇게 다 잘라. 맨날 그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은 개판이에요. 그냥 뭐 낙서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선 집에 갈 때 팬티 없이 가야 돼. 왜냐면 술 취해서 자면은 팬티에다가 친구들이 바닥 닦던 휴지 집어넣고 매운탕 국물 흐르는 거 이런 거 막 닦은 그런 거 막 그 팬티에다 자는 친구 팬티에다 집어넣고 맥주 먹다가 맥주 캔 다 먹으면 맥주 캔 찌그러뜨려서 팬티 안에 집어넣고 그 완전 뻗어가지고 자고 있으면 팬티가 점점 커져 이렇게.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팬티가 다 늘어나서 못 입는 거야. 팬티가 막 여기까지 늘어지는 거야. 막 여기까지 여기까지 늘어 이게 드로우즈였고 막 삼각 팬티였는데 막 여기까지 늘어나 있고 막 이 구멍이 막 여기 이만큼이 막 구멍이야. 그런 친구들이 그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에요. 그 술 안 먹고 옛날에 어렸을 때 놀 때는 얼마나 개차반으로 놀았겠어. 징그러워 다 또라이야.